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감동스럽습니다. 김성욱님께서 채팅방에서 네? 지금 폰을 바꾸셨어요. 여자친구 폰으로 바꾸고 구독을 하고 있다. 그런 꼼수 같은 거 그렇게 받은 반갑지 않고요. 평소에는 정통으로 반갑지 않나. 오늘은 그것조차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9만 9천 800 몇십 분입니다 지금. 네. 자, 숫자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글로벌 마켓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네. 왜 안 나온 건지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왜 안 나온 건지 모르는 분들. 아, 저요? 아이, 이제 다 아실 텐데 제가. 예. 지난 12월 24일쯤 타 방송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거기 나오신 출연자 한 분이 이제 확진되셨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분이 확진되는 바람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구청으로부터 보건소로부터 집에 꼼짝 말고 있어라. 짱박혀 있어라. 명령을 받고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난 상황. 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프로를 집에 가둘 수 있지? 예를 들면 나가면 어떻게 하라? 구청에서 누가 나옵니까? 제 핸드폰에요 프로그램을 심어놓습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 없이 사실 요즘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만약에 혹시 핸드폰 놓고라도 집에서 나가게 되면 걸리면 이제 벌금 1,000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람 접촉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확진이 나거나 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제가 집에서 있었다는 2주의 시간 그보다도 가족들도 함께 다 있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 가족들도 자가격리 같이. 아니 뭐 같이 자가격리는 아닌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2주 동안 같이 있는다는 게. 아무튼 예, 가족은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으로 예,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게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힘들었나 보구나 가족들하고 있느라고. 예.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콘텐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오늘 이분이 오셨습니다. 박광남 선임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미리 뭐 오늘 100만 될 것 같으신데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도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미스터 숟가락 또 하나 네. 얹었습니다. 네. 자, 오늘 예. 네, 오늘도 그러면 어떻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아, 아닙니다. 그 네. 시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네. 질문입니다. 100만 중에 아마 그래도 한 8만 정도는 우리 박광남 선임연구원님이 역할을 하신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 중국 시장도 장중에 변동성이 있긴 하였으나 그래도 경기 민감주들 중심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플러스 0.71, 심천성분지수는 플러스 1.11, 반면에 이제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0.5% 정도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일 시장하고 굉장히 좀 연속성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국내 증시하고 좀 유사했던 흐름은 대형주 중심의 예. 장세였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귀주모태주, 해천미업, 윤기실리콘자재, 뭐 하이크비전, 삼일중공업, 메이디그룹 등 각 섹터에서 좀 주요한 대표 종목들이 네.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계, 에너지, 철강, 비철금속 등 경기 민감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일 기준으로 이제 블루웨이브 달성을 네.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테마 주들이 전반적으로 센 모습이 나타났다. 예. 사실 이제 중국 시장도 6영업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상승 피로도가 네. 좀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라 장중의 변동폭이 좀 셌다라는 부분. 그래서 피로감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도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이제 저가 매수성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금일 장중 변동폭이 마이너스 0.68%까지 빠졌다가요. 이제 결과적으로 종가에 플러스 0.71% 종가가 고가로 마감할 정도로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시장은 사실 이제 전일하고 다르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에는 중국의 이제 주요한 뭐 앱들 거래 금지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 행정부가 텐센트와 알리바바에 대해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겠다라는 예. 이제 발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이 부분까지는 사실을 좀 넘기기가 예.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뭐 사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국영 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중국군이라고 하죠. 군하고도 예. 관련된 기업이 아니지만 예. 이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가 그동안 이 업체들이 미국의 개인과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했던 바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나온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최근에 중국 내에서 이 반독점 관련된 규제 안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텐센트의 자회사도 그렇고요. 금융 쪽을 핀테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예. 그다음에 엔트 그룹도 그렇고 이제 뭐 신용 관련된 뭐 금융 관련된 지주 회사를 세워라. 그리고 지주 회사 중에서 뭐 신용 관련해서 담당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키우되 그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규제안을 발표를 중국 정부가 했었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이제 미국 정부가 너네 그럼 지금 개인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는 모습이 되네 네. 라고 좀 타겟팅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추정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내에서 알리바바하고 알리바바의 이제 규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실현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상장 폐지나 퇴출이나 일련의 최근에 뭐 중국의 통신 3사 네.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를 개연성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야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한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20일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올라가는 만큼 그런 불확실성은 조금은 감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개인의 어떤 신용 정보 같은 걸 중국 당국에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네. 너네가 개인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는 건 네.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국민도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고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들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라는 추정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도 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홍콩 시장이 제가 빠졌다고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자금의 유입세는 오늘 더 가파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154억 홍콩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원화로는 대략 한 2.2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20년 3월 24일 이후에 최대 금액 입니다. 왜 자꾸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홍콩 증시가 상대적으로 중국 본토에 비해서 예.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굉장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AH 프리미엄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대략 한 143 정도에 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가장 높았을 때는 한 155까지도 넘어갔었거든요. 네. 대충 어느 말이냐면 본토 증시가 100이면 네. 같은 회사인데 예. 그 일물일가의 법칙이 먹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본토 시장이 대략 한 40% 정도 비싸다라는 본토가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홍콩 증시로 본토 자금이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됐고 제가 정확히 몇 월 달에 말씀을 드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 과거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콩 증시가 고점을 아마 2018년도에 아마 갔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6, 17년도에 네. 이런 남아 자금이라고 하는 본토에서 홍콩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때 그 자금들 이후에 2018년에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2019년, 20년도에 남아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에는 오히려 본토 증시보다 홍콩 증시가 지수 기준으로는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이 싸다, 본토가 예, 비싸고. 저는 아직도 그 미스테리가 안 풀렸어요. 그런데 본토에서 지금 홍콩으로 자금이 온다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본토에서 홍콩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완전한 개인의 자금이 자유롭게 넘어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예. 그 강구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먼 미래가 돼서 정말 홍콩과 중국 시장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네. 그때는 분명히 일물일가의 법칙이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만 아직까지 그런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과 이런 플레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중국의 본토 자금이 계속해서 홍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그럼 어떻게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유럽 증시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닥스 지수는 플러스 한 0.36%, 그다음에 영국 지수만 한 마이너스 0.59 정도로 하락하고 있고요. 뭐 프랑스 지수,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뭐 약간 강보합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유럽 내 코로나 확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소위 트럼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루웨이브 같은 것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 네. 인한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거라는 그런 기대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로존의 오늘 주요 지표들 심리 지표부터 해서 몇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적나라하게 예. 반영된 모습으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11월 유로존 소매 판매가 사실 시장 예상치가 플러스 0.8% 정도였었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2.9%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직전월에 플러스 4.2%였으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11월에 이제 확산되면서? 네, 맞습니다. 코로나 락다운의 효과가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두 달 전 얘기니까. 네. 네.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 이제 심리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0.3으로 발표가 되면서 여전히 디플레 우려가 좀 녹아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존이 통합 재정하고 회복 기금 이 본격적으로 21년부터는 투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정책 효과로 분명히 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저도 지표를 좀 지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좀 해보니까 사실 2019년도에 기저효과도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물가가 좀 그때 당시에 좀 높아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좀 그러니까 완전한 디플레라고 보기에는 전년 기저효과도 녹아있는 디플레 우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표를 봤을 때 3월 정도가 되면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가가? 예,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 뭐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전망이 플러스 전환돼도 이게 뭐 그냥 제로인 거죠 물가가. 그쵸,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가 거의 한 6개월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은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심리 지표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비스 기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 시장 예상치가 한 마이너스 15였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17.4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이 네.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의 심리 지표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나 다만 경기 기대 지수하고 산업 기대 지수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좀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 게 이 서비스 지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서비스 지표 대비 상품 지수나 다른 이제 제조업 지표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거. 예. 거기에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의 11월 공장 수주 지표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플러스 한 6.3%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가 원래 플러스 2.1%였어요. 이건 어디랑 연관을 시키면 좋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일본의 기계 수주 지표가 한번 잘 나왔던 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일본과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계류, 소위 이제 기업들이 장비 투자하고 제조업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투자 지표에 개선이 됐을 때 이제 지표들이 개선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럽 시황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네, 유럽 시황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 드디어 이제 100만 명 유튜브 10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그걸 리얼 100만 명으로. 리얼 100만 명으로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예, 현재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고요. 이를 축하하시는 많은 분들의 슈퍼챗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슈퍼챗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슈퍼챗이 정프로의 복귀를 환영하는 슈퍼챗인지 100만 축하 슈퍼챗인지가 조금 이제 불분명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걸 좀 밝혀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정프로 돌아오니까 채팅창이 다르네요. 다들 공부하기 싫네 오늘. 마치 그 우리 저 예전에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가 첫눈 오면. 그냥 공부 안 하는 분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첫눈처럼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네. 가볼까요? 예. 예,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미국 시장은 굉장히 선물 지수 기준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100 지수가 플러스 한 0.83, S&P 500이 플러스 한 0.59. 다우존스가 플러스 0.4. 지금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만 YTD,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플러스고 아직 S&P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수준이거든요. 오늘 장이 열리고 좀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네. 돌 수도 있겠다라는 섣부른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뭐 아시겠지만 전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은 드리고 싶은데 디테일한 내용보다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미국 증시가 블루웨이브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굉장히 센 모습이었습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 사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나면서 약간의 이제 좀 고춧가루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좀 뿌리긴 했는데 네. 사실 장전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하필 어제 새벽 4시 반에 잠깐 잠이 깼다가 네. 속보인 뉴스를 봤는데 그게 이제 뭐 국회의사당 난입 관련된 네. 걸 보면서 잠을 못 잃었거든요. 네. 뭐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설마 블랙스완으로 작용하면 어떡할까라는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예. 잠을 못 잃었었는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끝났었다. 금일 선물 시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전일에 S&P나 다우존스 지수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 영향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일 시장의 움직임을 좀 지표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동반된 명목 금리의 상승은 시장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라고들 시장에서 꾸준히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에 따라서 명목 금리가 추가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도 동반해서 올라온다면 네. 그 역시도 나쁘지 않다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전일에 고용 지표가 사실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마이너스 12.3만 명. 사실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6만 명 정도였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명목금리가 강하게 반등하는 것을 조금은 제약을 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추가 부양책 때문에 이제 이 유동성 유입을 더욱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장의 모습들이 오히려 나타나는데 그 NH의 강성원 연구원님이 오늘 코멘트하신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사실 2,000달러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0달러의 재난지원금과 지금의 실업수당 청구가수가 주당 한 3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안하면 월간 한 3,200달러의 이전소득 지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020년 4월 달에 지급했을 때의 단순 비율로 계산을 하면 미국 전체 가계의 이전소득이 대략 2.9조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4월 달에 얼마의 이전소득이 늘어났었냐라고 하면 3.2조 달러 급등했었거든요. 언제요? 지난 2020년 4월에 터지고 예, 예. 막 너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현금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3.2조였는데 예, 지금 예. 2,000달러가 추가로 풀리게 되면 이제 2.9조 달러 정도의 예. 이전 소득에 다시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심리 상태가 4월과 지금이 같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4월은 정말 뭐 불안했고 예, 그렇죠? 불안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비가 늘었는데. 많이 나왔는데 예. 그럼 지금 백신도 투여되고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이전 소득이 생기면 사실 굉장한 이제 소비 패턴 미국 사람들이 정말 소비를 즐기는 이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저도 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정성적인 부분으로는 시장이 역시나 좀 좋은 걸 먼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경기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블루웨이브로 인한 우려, 소위 반독점이나 세금 인상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상반기는 아닐 거다. 네, 와도 나중에 뭐 하반기 나중에 라고 좀 밀어놓고 보는 경향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해석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오르고 나니까 막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렸으면 또 비슷한 해석들이 많았을 텐데 내렸으면 이제 이 우려로 내렸다라는 이제 해석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금일 움직임도 어제에 의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나스닥 시장이 지금과 같은 강세를 유지하면서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뭐 당분간은 크게 이제 문제 없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연초 들어와서 글로벌 지수가 모두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만 좀 변동성이 좀 컸던 네. 움직임이었는데 뭐 좀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확정 소식에 있었고 트럼프 예. 대통령도 질서 있게 권력을 이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시장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전망을 해봅니다. 뭐 이러나저러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느낌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상원 선거도 사실은 뭐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퇴장도 정말 퇴장할까라고 생각. 정말 그 미국인데 G2인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나? 정말 어제 그 새벽에 깨서 그 뉴스를 봤을 때 저의 당혹감은 정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잠이 네. 안 올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한 시대를 트럼프 시대를 보내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시대가 왜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그럴까라는 것도 한 번쯤은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네.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 잠시 후에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가 네. 그 심리 분석을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대가 크지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저희 3프로TV에 뭐 지금 현재 두 명이 나와 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상 3% 전부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나 또 역시 또 거의 2%가 있으면 한 70%가 있다고 예, 보시면 되고요. 안 김 또 섭섭하실 분이 계셔서 그분 잠깐 네. 전화 연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 중에 제일 맏형님이신 김동환 프로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유 영진아. 형님 드디어 넘었어요. 아니 넘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온 게 더 반갑다. 뭐예요 형님 갑자기. 예. 눈 떴냐? 아, 눈 떴습니다. 뭐 약주하신 건 아니죠 지금? 아니 집에 있지. 예. 지금 방송 중인 건 아세요 혹시? 아 방송 중이야? 형님 방송 좀 보세요. 아니 나 지금 보다가 네. 아 이거 존댓말 해야 되겠네 이거.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 그리고 아, 우리 나 다시 들어가 다시. 팟캐스트 지금 끊고 다시 연결할게요. 존댓말 좀 하세요 이제. 네, 팟캐스트 듣는 분들께도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뭐 100만 됐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거기 가려고 했는데 아, 너무 좀 힘이 들어서 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실 나이죠. 네. 여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새롭게 출발,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정프로 2프로 함께 힘을 합쳐서 200만 가자. 한 잔 드신 건 맞죠? 이렇게 드신 것 같아요. 아니야, 전혀 안. 100만 할 때까지만 하자. 아무래도 한 잔 드신 것 같아요. 시간 돼. 아 근데 오늘 한 잔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축하할 일이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정프로가 복귀하는 순간에 100만이 네. 돼서 더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원래 이제 정프로 혼자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프로가 아까 저녁 방송 끝나고 저하고 통하면서 그래도 막내가 이거 오랜만에 복귀하는데.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네. 아, 어쨌든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완 프로님이었고요. 자, 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가 보기에 김프로 형 지금 울고 있어. 왜요? 아, 자꾸 눈물이 많아지더라고. 아, 가끔 막 댓글 보면서 눈물 흘린다? 네. 이제 나이도 나이시고 또 겨울 되면 이상히 찬바람에 눈물 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우리 하여튼 다 함께해 주신 이 100만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이 유튜브가 있게끔 우리 또 팟캐스트 팟빵에서 많이 또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아, 정말 처음에 우리 팟캐스트 시작할 때 생각나네요. 네. 그 지하실 참... 네, 요즘 또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도 많이 또 듣고 계신데 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과 같은 훌륭한 게스트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뭐 모든 게스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게스트를 대표해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런 축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100만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제 200만 300만 가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100만 이 순간에 함께해 주신 네. 우리 미래셋 대우의 박광남 빛의 남자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